저는 충남대학교 스마트 농업 시스템 학과에 재학 중인 석사 과정 최민솔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 인헤어리 루트로 모상근에서 생산되는 2차 대사 산물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메밀과 바질을 소재로 진행한 연구 내용인데요. 메밀의 경우 시들링 루트, 어드벤티셔스 루트, 그리고 헤어리 루트를 비교하였고 바질의 경우 다양한 아그로박테리움 라이조진스의 스트레인이 헤어리 루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식물의 2차 대사 산물은 생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질은 아니지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매우 많고 식물체 내 특정 생합성 경로를 통해 합성되게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도식은 약용식물의 헤어리 루트에서 생산되는 2차 대사 산물들의 주요 생합성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들은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방어물질로서의 역할입니다. 병해충이나 초식동물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화합물의 구조와 생합성 경로에 따라 크게 페닐프로파노이드, 털페노이드, 그리고 알칼로이드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생리활성을 띠어 항산화, 항균, 항암, 항염 등의 양리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의 유용한 양리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헤어리 루트 컬처입니다. 헤어리 루트는 토양 미생물의 감염에 의해 식물에서 발생되는 뿌리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박테리아 내 RI 플라스미드에는 TDNA라는 영역이 있어 식물의 감염 부위를 통해 들어가게 되고 세포 내 식물 지놈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뿌리를 유도하게 됩니다. 2차 대사 산물의 경우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물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미생물을 활용하여 합성하는 방법들이 아주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지만 식물의 2차 대사 산물의 경우 복잡한 생합성 경로를 가져 그 경로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영역들이 아직까지 많아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화학 구조를 가져 유전자 발현부터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종 산물까지 필요한 효소들과 또 전구 물질들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헤어리 루트는 식물체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 식물의 2차 대사 산물을 생산하기에 아주 적합한 수단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사진들을 보시면은 타타리 메밀의 종자를 키워서 그 하이포코티를 이용하여 헤어리 루트를 유도한 사진입니다. 메밀 종자의 경우 실험한 결과 오염이 많이 되어 아예 종피를 제거한 후에 종자를 소독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배지에서 키운 후 하이포코티를 잘라 아그로박테리움 라이조진스에 감염시킨 후 이틀 동안 암 상태에 두고 이를 세척하여 다시 배지 위에 올려두면 헤어리 루트가 유도되게 됩니다. 하이포코틸에서 유도된 헤어리 루트를 분리해내서 다시 액체 배지에 배양하게 되면 마지막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액체 배지 내에서 자라는 헤어리 루트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연구한 내용은 바로 타타리 메밀의 주요 기능성 물질인 루틴을 합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트의 타입의 총 세 가지를 비교하였는데 그 세 가지 타입이 바로 시들링 루트, 어드벤티셔스 루트, 그리고 헤어리 루트입니다. 이를 위해서 페닐프로파노이드 생합성 경로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과 그 물질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어드벤티셔스를 유도하기에 적합한 배지 조성을 찾기 위해서 하프 SH 배지에 식물 호르몬인 옥신은 NAA, IBA, IAA를 각각 다른 농도 0.1,
0.51mg per liter 처리하여 헤어릭 어드벤티셔스 루트를 유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뿌리의 발생률이 91.67%인 IAA 0.5mg per liter 처리한 배지 조건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뿌리의 길이와 그 개수 또한 비교해 보았는데요. 뿌리 길이의 경우 옥신의 종류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뿌리 개수에서 IAA를 처리한 조건들이 다른 NAA나 IBA를 처리한 조건들에 비해서 약 두 배 많은 뿌리 개수를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어드벤티셔스 루트를 유도할 때는 하프 SH 배지에 옥신 IAA 0.5mg per liter를 처리하여 유도하여 주었고요. 그 다음에 헤어리 루트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메밀의 하이포코틸에서 아그로박테리움 라이조진스 중에서 스트레인 R1000을 이용해서 헤어리 루트를 유도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타입의 루트의 생장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드라이웨이스를 재주었는데요. 그 결과 헤어리 루트가 가장 높은 생장량을 보였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은 페닐프로파노이드 관련 유전자의 발현량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총 5개 유전자 FT8, FTC3H, FTHQT, FTCHS, FTANS에서 헤어리 루트가 가장 많은 발현량을 보였습니다. 또한 HPLC를 이용해서 페놀 화합물의 함량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총 10가지 화합물 중에서 총 10가지 화합물의 총량이 헤어리 루트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벤조익 액시드와 에피카테킨 갈라트, 그리고 캐리세틴을 제외한 7가지 물질에서 헤어리 루트가 가장 많은 양을 보였으며, 특히 주목하고 있는 주 물질인 루틴이 21.288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으로 가장 많은 양 함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실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로즈마린액 액시드가 생산되는 바질을 가지고 실험한 내용입니다. 헤어리 루트의 경우는 식물체와 박테리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마다 매우 다양한 스트레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스트레인이 바질의 모상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또 그들이 생합성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사물질의 함량 또한 비교해 보았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은 총 6가지의 스트레인을 활용한 바질 모상근에 유도된 사진입니다. 1333과 1583, A4, R1000, R1200, R1601에서 1을 각각 따로 감염시켜서 바질의 잎 절편에서 유도된 헤어리 루트의 모습들입니다. 박테리아의 유전자가 식물의 진홈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식물 진홈 안으로 들어가는 박테리아 유전자에는 롤진들이 있습니다. 그 롤진들은 롤 A, B, C, D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롤 A와 롤 B 유전자를 PCR을 통해서 저희가 유도한 헤어리 루트에 실제로 들어갔는지 확인한 결과 사진입니다. 그 결과 모든 모상근에는 이 롤 A와 롤 B 진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을 하였고 그 이후에 이 헤어리 루트의 생장량 이 헤어리 루트가 유도되는 효율을 전 화면으로 혹시 이전 화면이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잠깐 고장이 나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되죠. 위가 다음, 밑에가 다음 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R1601에서 뿌리의 발생률하고 뿌리의 개수 또 뿌리의 길이를 보았을 때 뿌리의 발생률이 R1601이 94%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각각의 다른 스트레인들로 인해 유도된 헤어리 루트들이
어떤 생장량의 차이를 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드라이웨이스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뿌리 발생 효율도 높은 R1601이 뿌리의 생장량에도 제일 높은 수치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페놀 화합물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주목한 로즈마리닉 애시드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로즈마리닉 애시드를 보시면은 R1601이 62.0으로 가장 많은 양 함량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즈마리닉 애시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스트레인들 중에 R1601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HPLC와 GC토프메스를 이용하여 총 55가지의 메타볼라이트의 함량을 측정하였고 그 측정한 것을 히트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히트맵의 색깔은 상대적인 함량으로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많은 함량을 띈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즈마리닉 애시드의 경우 R1601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지만 피루빅 애시드와 글루타민을 포함한 이 아래 7가지 물질들은 R1601이 아닌 A4 스트레인과 15834 스트레인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다양한 스트레인이 헤어리 루트를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사 물질의 생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으로 하는 물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스트레인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내용을 PCA와 PLSDA로 분석한 그래프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스트레인에 따라서 다른 경향성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타타리메밀의 루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헤어리 루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각각의 다른 아그로박테리움 라이조진스 스트레인은 뿌리의 유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대사 산물 생산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즈마리닉 애시드를 바질에서 생산하고자 할 때는 아그로박테리움 라이조진스의 스트레인인 R1601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러한 헤어리 루트는 식물의 유용한 2차 대사 산물을 생산하기에 아주 좋게 활용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후 실험에서는 특정한 생합성 경로 관련 유전자를 아그로박테리움 라이조진스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그 유전자를 집어넣은 형질전환 헤어리 루트를 만들고 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유용한 대사 산물들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실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민솔 학생의 발표를 마치겠고요.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인 질문과 그 다음에 토론, 뭐 제안들을 여기 청중에 계신 교수님들과 학생들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상당히 재밌는 연구 결과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게 이제 타겟 아날리스에서 이제 그 힙맵이랑 이제 뭐 PGA, PLSDA 이제 동계 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스트레인에 따라서 특별하게 차별 나는 물질들이 이렇게 그걸 로딩 플러스를 보면은 있던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특징적인 물질이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에는 이제 어떤 헤어리 루트의 전체적인 물질들을 생산, 물론 여기서는 이제 로즈마리닉 애시드를 바질 안에 있는 걸 봤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하실 때는 이제 좀
다양한 그냥 그 질량값이라든지 그냥 매스, 만약에 매스 분석을 했다면 GC매스라든지 LC매스 분석했으면 전체적인 질량값을 다 대입을 해서 저는 통계 처리를 하면은 또 언론 컴파운드라든지 앞으로 또 더 나은 물질들을 또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 거는 헤어리루트에 따라 가지고 특별한 물질들의 차이가 있었든지 그거 조금 궁금합니다. 아, 네. 먼저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해 주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면 보시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그 55가지의 메타볼라이트 성분이고 아래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조건별로 나눠 놓은 스트레인의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 물질들에 따라서 그 각 스트레인들이 많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고 또 적게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이번 실험에서 주목한 것은 스트레인마다 물질 생산에 조금 영향이 다르게 미치기 때문에 생산되는 물질에 많이 생산되는 물질과 적게 생산되는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자 하였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떤 메타볼라이트에는 어떤 스트레인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고 또 그 양이 사실 이건 상대적인 양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많다고 해도 절대적으로는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을까요? 지금 이제 헤어리루트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물질을 분석하고 유해 성분을 추출을 하고 하는데 혹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산업체에서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그게 궁금합니다. 아, 네. 먼저 발표를 잘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모상근을 활용한 그 목적이 바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산업체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의 원료를 대량 생산할 때 헤어리루트를 사용한 사례가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것이 상업화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해서 박테리아의 진이 들어가는 GM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것이 상업화되기는 아직 어렵겠지만 실제 저희 실험실에서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과제를 받아서 이런 대량 생산을 위한 헤어리루트의 컬처에 대해서 생산 증진 개발법을 연구하고 있어서 앞으로 혹시 그런 법안이나 제약들이 좀 달라지게 된다면 산업체까지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최민솔 학생에게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네.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 아그로박테리아가 결국 라이조젠은 다 같은 라이조젠인데 네. 왜 이런 다른 효과 2차 대사산물을 유도하는데 다른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저 앞에 보시면은 아그로박테리움 내에는 TDNA 영역뿐만 아니라 비루진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루진의 역할이 뭐냐면 식물을 감염시키면은 그 감염 부위를 통해서 그 DNA가 막바로 그냥 바로 지놈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통로를 만들어주고 이들을 잡아서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필요한데 그런 비루진이 이러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같은 아그로박테리움 라이조진스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루진들의 영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원리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공부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물에 감염시키는 그 정도나 효율이 그 박테리아와 식물마다 좀 잘 매치되는 애들은 감염이 잘 되고 잘 안 되는 애들은 또 감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차이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최은민솔 학생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청년과학자 세션은 강원대학교 스마트 농업 융합학과 백영선 학생의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따뚜룩 나무 열수 추출물의 인비트로 항암 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강원대학교 활성천연물화학실험실 석사 백영선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따뚜룩나무 줄기 열수 추출물의 인비트로 항염 활성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인트로덕션, 매테리얼 메소드, 그리고 리절트 앤 디스커션, 콘클루전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뚜룩나무는 이제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교목으로서 그 한반도에서는 주로 북부 지방에 분포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주로 분포하는 식물입니다. 이제 인삼과 비슷한 효능으로 자인삼이라고 이제 자인삼이라는 생약명으로 불렸으며 이제 한방에서는 해열, 기침 그리고 염증 완화의 목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잎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호생하고 줄기는 그 본 실험에 사용한 줄기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시가 매우 많이 돋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본 실험에서 이제 주된 목적으로 이제 관찰했던 염증은 이제 외부의 화학적 자극이나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그 현상입니다. 이제 이런 염증으로 인해 이제 활성화된 대식 세포는 이제 다양한 염증 인자를 이용해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염증이 반응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그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해서 인체 내에서 이제 골다공증이나 골관절염, 근위축증 같은 골격근 질병, 그리고 지방간이나 당뇨, 신장 질환 같은 대사성 질환, 더 나아가 이제 암 등의 발병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따뚜룩나무 줄기 열수 추출물의 인비트로 항염증 활성을 확인해서 이제 향후 이제 염증성 다양한 염증성 질환과 같은 그런 이런 관절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치료 및 개선에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천연 소재로서 이제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재료 및 방법은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에 사용한 샘플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따뚜룩나무 줄기 열수 추출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 세포로는 로우 264.7 세포를 이용하였고 따뚜룩나무 줄기 열수 추출물의 세포 독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MTTSA를 이용하였습니다. 염증 로우 264.7 세포에 대한 염증 반응은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이용하여 유도하였으며 인비트로 항염증 활성 검정을 위한 바이오 마커로는 니트릭 옥사이드, 프로스타글란딘 E2, INOS, COX-2 그리고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인비트로 항염증 작용 기전 규명을 위해 MAPK 신호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단백질의 인산화 수준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비트로 항염증 활성을 검정하기 이전에 따뚜룩나무 줄기 열수 추출물이
로우 264.7 세포에 미치는 독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겨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로우 264.7 세포의 생존율이 따뜨름 나무 줄기열수 추출물을 처리한 모든 농도에서 95% 이상 생존하는 것을 확인되어 따뜨름 나무 줄기열수 추출물이 로우 264.7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일단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 니트릭 옥사이드 및 프로스타글란딘 E2의 생성량을 검정하였습니다. 피겨 2A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따뜨름 나무 줄기 열수 추출물이 20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의 농도에서 그 니트릭 옥사이드의 생성을 억제하기 시작했으며 이제 농도 우전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300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의 농도로 처리한 경우에는 리포폴리사카라이드만을 처리한 실험군에 비해 그 니트릭 옥사이드의 생성이 65.8%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겨 2A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스타글란딘 E2 역시 농도 우전적으로 따뜨름 나무 줄기열수 추출물이 생성을 억제하였으며 300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의 농도에서는 INOS 그 니트릭 옥사이드 결과와 마찬가지로 리포폴리사카라이드만을 처리한 실험군에 비해 프로스타글란딘 E2의 생성이 89.2%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니트릭 옥사이드의 생성과 프로스타글란딘 E2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INOS와 COX2의 발현 및 활성 억제를 검증하였는데요. 이제 그 피겨 3A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INOS 발현의 경우에는 이제 베타액틴을 대비로 하다 보니 이제 농도 우전적으로 조금 확실히 관찰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그 300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의 농도에서는 INOS의 그런 그 발현이 LPS만을 처리한 실험군에 비해 38.6% 발현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본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확실한 이제 경향을 위해서 이제 재실험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INOS의 활성 억제에 대한 검정 역시 실시하였는데요. 피겨 3B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세포 로우 264.7 세포에 따뜨름 나무 그 LP 리포폴리사크라이드로 염증을 유도한 뒤에 24시간 뒤에 따뜨름 나무 줄기 열수 추출물을 처리해서 따뜨름 나무 줄기 열수 추출물이 INOS의 활성을 억제하는지 검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제 피겨 3A와는 반대로 이제 따뜨름 나무 줄기 열수 추출물이 INOS의 활성을 전혀 억제하지 못해서 그 니트릭 옥사이드의 생성이 이제 농도 우전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E2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COX2의 발현 및 활성 억제 검정 역시 실시하였는데요. INOS 결과와는 반대로 피겨 4A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따뜨름 나무 줄기 열수 추출물이 COX2의 발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반대로 이제 INOS 활성 억제 검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COX2 역시 그 활성 COX2의 활성 역시 검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피겨 4B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INOS 결과와는 반대로 따뜨름 나무 줄기 열수 추출물이 COX2의 활성을 저해하여 프로스타글란딘 E2의 생성이 이제 LPS만을 처리한 실험군에 비해 34.6%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제 결과를 이제 총 정리하자면 이제 니트릭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INOS의 활성이 아닌 발현 억제를 통해서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 E2의 경우에는 COX2의 발현이 아닌 활성 억제를 통해서 발생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 검정 결과입니다. 피겨 5A와 5B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농도 우전적으로 따뜨름 나무 줄기 열수 추출물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6와 TNF-알파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으며 300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의 농도에서는 각각 52.3% 그리고 35.2%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인터루킨 1베타의 그런 발현 그런 생성 역시 검증하였는데요. 앞선 염증성 사이토카인과는 다르게
따뜨름나무 줄기 열수 추출물이 인터루킨 1 베타의 생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제 앞선 결과를 토대로 이제 인비트로 항염증 작용 기전을 일부 확인하였는데요. 이제 MAPK 신호 전달 경로는 이제 외부의 자극을 이제 세포 내로 전달하는 중요한 기전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로 P38이나 이제 약자로 JNK 그리고 ERK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결과를 피겨 6의 결과를 보시면 ERK의 경우에는 이제 50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의 농도에서는 이제 LPS만을 처리한 실험군에 비해 실험군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인산화를 크게 억제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의 농도에서부터는 ERK의 인산화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38 그리고 JNK의 경우에도 농도 오전적으로 이제 인산화가 억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총 이제 결과를 이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따뜨름나무 줄기 열수 추출물은 이제 MAPK 신호 전달 경로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인산화를 억제하여 INOS의 발현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 니트릭 옥사이드의 생성을 억제하였고 그리고 COX-2의 활성을 억제하여 인비트로에서 항염증 활성을 나타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제시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이제 핵 내 전사인자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 역시 확인하였는데요. 이 실험 또한 이제 결과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제시드리지 못하였고 지금 재실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전까지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면 이제 향후 따뜨름나무 열수 추출물이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이제 천연 소재로서의 활용 가치가 충분히 그 천연 소재로서의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제 이러한 실험 결과가 이제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이런 토대를 이제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영선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청중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요 여기 마이크가 있으니까 예, 손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그 앞에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 MPT 네. 어세이 한 번만 아, 다시 네.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그 뭐 제가 알기로는 네네. 이제 MTT 어세이가 아무래도 세포 독성을 보는 실험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저기 밑에 LPS 처리를 하셨다고. 아 네네. 그러면은 추출물의 LPS 처리에 따른 약간 리커버리 개념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추출물 자체의 독성을 보기 위해서 MTT를 하신 건지? 일단 원래 저도 이제 MTT 어세이를 진행할 때는 이제 세포 추출물만을 처리해서 이제 보통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이후 실험에 이제 LPS를 동일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조건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번 실험에서는 MTT SA를 진행할 때 LPS를 같이 처리한 상태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리커버리 개념으로 약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염증 발현에 따라서 결과가 네네.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네네. 세포 사멸도랑 무관한지 알기 위해서 관여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MTT 어세이를 하니까 LPS 처리하지 않아서 아는 상태로 농도별로 MTT를 보는 실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네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네. 사실 열수 추출물에서 네네. 이렇게 그 활성이 높은 경우는 네네. 많이 드물잖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존의 시장에 제품으로 나온 게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실험이 따뜨름나무로 항염제제를 만드는 게 처음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열수 추출물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효과를 얻기 어려운 추출물인데요. 이제 그냥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열을 가해서 좀 유효 성분을 좀 많이 이제 추출하고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다음 유기용매 추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류용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 똑같 동일한 효과를 조금 덜 얻지만 이제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향후 이제 따뜨름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시적 식품으로도 약간 등록이 지금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 유기용매보다는 물 추출물이 더 낫다고 생각이 해서 조금 더 효과를 덜 얻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이다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을까요? 네, 발표 감 잘 들었습니다. 아, 네. 네, 프로폴락스가 지금 줄기를 사용하셨잖아요. 네, 네. 같은 맥락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주로는 이제 예전에는 뭐 그 신초라든지 아니면 싹 네, 네. 네, 그리고 뿌리 정도를 제가 활용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제 줄기를 이렇게 별도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제 또, 네. 또 하나 더 네. 보통 이제 성분들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따뜨른 나무에 있는 유용한 성분들과 네. 어떤 그런 부위별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규명되어져 있는 보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그 저희가 이제 향후 이제 염증성 질환에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지표 성분을 좀 선정을 했는데 그 성분이 이제 시링긴 쪽으로 이제 생각이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부위별로 이제 시링겐 함량을 비교한 연구 그 저희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줄기를 이제 1차적으로 선정하였고요. 혹시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링겐 선정하셨는데 아, 그 줄기에 높았는 아 네네네. 네. 아, 그게 내 네, 줄기의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 네, 네. 다른 부위들보다 훨씬 높.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을까요? 네. 예, 저도 시간이 조금 있어서 아, 네. 저도 예, 그 열수 추출물 말고 아까 방금 다른 질문에서도 나왔을 텐데 다른 유기용매를 가지고 네. 효과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보고된 것들이 있는지 좀 비교되는 결과를 좀 궁금합니다. 아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비교한 결과는 없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추출을 할 때 이제 물질 분리를 위한 목적으로는 이제 메탄올이 이제 범용성이 높은 그 용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추출을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한 결과는 없으나 이제 제 예상에 따르면 이제 죄송합니다. 직접 비교한 결과는 네,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예, 보니까 이 항염 활성 자체는 굉장히 높아 아, 높은 수치가 나타난 것 같아서요. 네네네. 아까 처음에 그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했을 때 염증했을 때 관절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아,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그 구강 섭취를 통해서 치료하는 개념보다는 뭐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 네네. 네네. 예, 혹시 그런 쪽으로 또 전달 쪽으로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러면 백영선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강원대학교 생약자원개발학과 신혜림 학생의 성분 프로파일링을 통한 단삼의 종합적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분 프로파일링을 통한 단삼의 종합적 품질 평가에 대해 발표할 강원대학교 생약자원개발학과 신예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삼은 꿀풀과에 속하는 단산속 단연생 식물입니다. 원산지가 중국으로 색이 붉은색을 띠고 인삼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단삼이라고 불리웁니다. 단삼은 항암, 항염증, 항균, 높은 항산화 효과 등 많은 약리적 효과를 보이는데요. 보통 심혈관, 뇌혈관 관련 만성적인 혈관 질환 치료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활성 성분으로는 크게 친수성 페놀 성분과 친유성 탄시놀 성분으로 나뉘는데, 친수성 페놀 성분에는 살비아놀릭 액시드 A, 살비아놀릭 액시드 B, 단선수, 리토스퍼믹 액시드, 로즈마리닉 액시드 등이 있습니다. PPT에는 살비아놀릭 액시드 A와 B만 표기를 해놓았으나 사실 이외에도 C, D, F 등 살비아놀릭 액시드 그룹이 있는데요. 이 단삼에서 살비아놀릭 액시드가 가장 많은 함량을 보이는 성분으로 3에서 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함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시논에는 탄시논 1, 탄시논 2A, 탄시논 2B, 크립토탄시논 등의 성분들이 있습니다. 단삼에서 활성 성분은 살비아놀릭 액시드 B와 탄시논 2A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성분입니다. 단삼은 최근까지 중국의 전량 수입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농약 잔류성 같은 안전성 문제와 중국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단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2010년부터 국내 적응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국내 생산에 성공을 하였고, 대한민국 국내 최초의 단삼 품종으로 다산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높은 수량성과 병충해 강한 고산이라는 품종이 이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단삼의 연구는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중국산 단삼과의 비교와 산업적 활용을 위해 좀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약용작물 원료의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순도나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품질 관리를 위한 지표 성분 함량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단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약전에서 생약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조물의 4.1% 이상을 함유하도록 살비아놀릭 액시드 B가 건조물의 4.1% 이상을 함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질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혈관 관련 질환의 효과를 보이는 것은 탄시놀 계열 성분에 기인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2004년 식약청에서 단삼의 지표 성분을 탄시놀 2A로 설정하여 유통품에서의 정상적인 함량 범위는 0.03에서 0.12%, 그리고 규격품은 0.03% 이상으로 제한을 하였지만 실제 약전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국은 국내와 달리 탄시논 2A와 살비아놀릭 액시드 B 두 성분 모두 지표 성분으로 약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삼의 품질 관리를 위해 그 단 한 가지 성분만을 검출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고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성분, 마커로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성분을 연구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료는 2019년, 2020년에 수확한 국내산 단삼 세 품종, 다산, 고산, SM4 품종과 2020년 수확한 중국산 단삼을 사용하였습니다. 지표 물질인 살비아놀릭 액시드 B를 포함한 페놀 성분 10가지와 탄시놀 성분, 탄시놀 2A를 포함한 4가지 탄시놀을 성분, 총 14가지 성분을 대상으로 HPLC 분석을 하였습니다. HPLC 분석 결과입니다.
국내 품종과 중국산 단삼 간의 성분 함량 비교 및 국내 품종별 연도별로 함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국내산과 중국산의 성분 함량을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의 성분들은 국내산이 중국산보다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페놀계 화합물 중 단산수, 프로토카테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프로토카테추익 엑시드, 프로토카테추익 알데하이드, 카페익 엑시드, 리토스퍼믹 엑시드의 경우 중국산이 동일 연도의 수확한 국내산 단산보다 높은 함량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단산수의 경우 중국은 0.07 마이크로퍼 미리그램인 반면에 국내산은 0.046에서 0.048 마이크로그램 퍼 미리그램을 나타내어 국내 품종에 비하여 약 36% 정도의 높은 함량을 보였습니다. 리토스퍼믹 엑시드 역시 중국산이 국내산보다 2.6배 높은 함량을 보였습니다. 반면 지표 성분인 살비아놀릭 엑시드 B를 보면 중국산에서 49.611 마이크로 퍼 미리그램인데 국내 품종의 경우 61.677에서 72.877 마이크로그램 퍼 미리그램의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국내산이 중국산보다 약 6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국내산에서 품종 간 성분 함량을 보았을 때 기존에 있었던 다산 그리고 고산이라는 품종보다 SM4라는 품종이 주요 성분인 살비아놀릭 엑시드 B와 탄시논 2A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분에서 높은 함량을 보였습니다. 연도별로 국내산 품종 간 성분을 보았을 때 살비아놀릭 엑시드를 제외한 단산수, 리토스퍼믹 엑시드와 같은 페놀 성분들이 2020년보다 2019년에 더 높은 함량을 보였습니다. 수확한 연도를 기준으로 국내 단산들의 성분 함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힌맵을 그려보았는데요. 빨간색일수록 높은 함량, 그리고 파란색일수록 낮은 함량을 뜻합니다. 힌맵을 그린 결과 살비아놀릭 엑시드 B가 다른 성분들과 달리 2020년에 수확한 단삼에서 독보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수확 후 길어지는 저장 기간과 성분 함량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장 기간의 정도에 따라 살비아놀릭 엑시드 함량이 줄고 다른 페놀 성분들의 함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단삼의 페놀 화합물의 특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단삼의 페놀 화합물에서 살비아놀릭 엑시드, 그리고 로즈마리닉 엑시드, 리토스퍼믹 엑시드와 같은 대부분의 페놀 성분들이 카페익 엑시드 모이어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카페익 엑시드는 간단한 단량체 형태의 물질부터 단산수라는 성분과 축합 반응을 통해서 폴리머까지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렇게 형성된 물질이 추출이나 가공을 통해서 적용되는 어떤 온도의 변화나 아니면 미생물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 다시 단량체, 그러니까 단산수와 카페익 엑시드 모이어티를 가진 성분으로 다시 분해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즉, 저장되는 그 동안에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살비아놀릭 엑시드가 단산수 그리고 다른 카페익 엑시드 모이어티를 가진 성분으로 분해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단산을 대상으로 하여 살비아놀릭 엑시드 B를 분리 정제, 정량하고 위암 세포에 대한 항암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푸자리온 같은 뿌리 썩은 병에 노출이 되었을 때 살비아놀릭 엑시드 B의 특정 부분에서 에스터 결합이 해리가 됨으로써 단산수와 아이소리토스퍼믹 엑시드로 가수분해가 되고 또다시 그 에스터 결합의 해리로 인해서 프로리토스퍼믹 엑시드 그리고 단산수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피크를 보시면
그 푸자리움균의 처리 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살비아놀릭 액시드의 함량이 점차 주는 것을 확인한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카라인 솔루션 환경에서도 이러한 살비아놀릭 액시드의 똑같이 분해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삼 성분 간 코릴레이션 힌맵을 통해서도 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붉은색을 뗄수록 성분 간의 정의 상관관계, 그리고 파란색을 뗄수록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왼쪽에 보시는 단선수와 살비아놀릭 액시드 B의 관계를 보았을 때 파란색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리토스퍼믹 액시드 역시 살비아놀릭 액시드 B와 파란색을 띄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살비아놀릭 액시드 B의 함량과 리토스퍼믹 액시드 단선수의 함량은 서로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 2020년 수학 연도가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성분 함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외부 환경에 따라 성분 함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표 성분인 살비아놀릭 액시드 B가 단선수와 리토스퍼믹 액시드로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외부 환경에 예민하고 성분 분해 예민하여 성분 분해가 쉽게 이루어지고 주요 양리적 효과가 탄신혼에 기인됨에도 함량이 많다는 이유로 살비아놀릭 액시드 B를 만의 단독으로 지표 성분으로 설정하는 것은 조금 불충분하고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단삼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살비아놀릭 액시드 B뿐만 아니라 양리학적 효과가 높은 탄신혼 2A를 포함을 하여 복합적인 성분들이 품질 평가에 모두 시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지표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표 성분과 유효 성분들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의 단삼 저장 조건을 확립하는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도는 실온, 냉장, 냉동 세 가지로 설정을 하였고요. 저장 용기도 세 가지로 설정을 하여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적의 저장 조건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단삼의 종합적 품질 평가라는 것에 걸맞게 종합 품질 관리를 평가를 HPLC 분석 방법이 아닌 CIELAB 체계를 통해 색차계를 통해서 명도, 적색도, 황색도를 수치화하여 색차에 따른 성분 함량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험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적색도가 높아질수록 성분 함량, 특정 성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토탈페놀과 그 탄신혼 성분들이 털페노이드 성분들이기 때문에 토탈 털페노이드 실험을 하여서 적색도 데이터와 연관성을 같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예림 학생의 단삼의 종합적 품질 관리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과 조언, 뭐 코멘트 이런 거 있으면은요, 자유롭게 마이크가 있으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최종 결론에서 이제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제 원래 약용작물은 언제 수확하냐에 따라서 유효 성분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중국 거랑 이제 다산, 고산 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수입한 게 언제 수확한 건지는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다산, 고산 이것도 시기가 언제 수확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정확한 수확 시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 단삼의 그 수확 시기에 따라 성분 함량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달마다 단삼의 시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료들을 그 매달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단삼의 최적의 수율을 성분 함량을 최적의 성분 함량을 그 수확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알아보고자 하는 실험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더 없나요? 네. 네. 저도 추가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기존에 알려졌던 지표 성분 그 살비아 애시드 네, 살비아놀릭 애시드. 살비아놀릭 애시드가 저렇게 그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나요? 네.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 코릴레이션 힘맵을 통해서 좀 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이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그 지표 성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그 분해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한 조건으로 아까 여러 가지 보관 방법을 지금 네, 이제 네, 찾아보려고 네.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신혜림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건국대학교 박채원 학생의 편백을 이용한 신규 생물전환 바이오 소재 성분 CP1CG1의 항산화 및 항염증 평가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응용생명과학과 박채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편백을 이용한 신규 생물전환 바이오 소재 CPE와 CGE의 항산화 및 항염증 평가 비교입니다. 발표는 인트로덕션에서 편백나무와 생물전환에 관한 설명, 그리고 편백나무 잎 추출물, 편백나무 상암버섯 발효 추출물, 잔나비 걸상바위 버섯, 균사체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염증 활성에 관한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편백나무는 한국과 일본에서 많이 자생하는 나무로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백은 건축이나 가구용 목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함유하고 있는 피톤치드가 항균 및 방충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고 또 테르펜을 비롯한 많은 화합물들이 스트레스 완화에도 기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편백은 다량의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를 가지고 있어서 높은 수준의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천식 같은 면역 조절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물전환은 미생물이나 효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기존 소재를 변환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더스균, 고초균, 초상균뿐만 아니라 효모나 곰팡이를 배양하거나 발효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미생물이 생산하는 효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편백나무 잎 추출물에 상암버섯과 잔나비 걸상버섯 균사체 두 가지를 발효시켜서 신소재를 개발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편백나무 잎 추출물은 각각 증류수랑 99% 에탄올을 이용해서 COD, COE 추출물을 수득했습니다. 이 각각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및
DPPH 라디칼 분석, 환원력 테스트, 그리고 H2O2에 의한 DNA 데미지에 대한 보호력을 테스트했습니다. COD와 COE 모두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였고, DPPH 라디칼 소거능에서 COE는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 모양을 보였고, COD의 경우 이제 포지티브 컨트롤인 아스코빅 엑시드랑 BHT와 같은 높은 수준의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제 리듀싱 테스트에서 COD는 아스코빅 엑시드보다도 높은 수준의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였고, DNA 수복력 역시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로우셀에서의 세포 생존력 및 NO 생성 억제능을 보았습니다. COD의 경우 세포 독성이 없었는데, COE는 500 마이크로그램에서부터 독성이 있었기 때문에 100 마이크로그램까지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COD와 COE 모두 10, 25, 50, 100 마이크로그램이라는 농도에서 농도 이중적으로 NO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염증성 단백질인 얼크와 정크의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였습니다. COD의 경우 아이노스와 콕스2를 농도 이중적으로 억제하였고, 얼크 및 정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COE 또한 콕스2, 아이노스, 얼크, 정크를 억제하는 것을 보였고, COD보다도 더 낮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인 50 마이크로그램에서 더 현저히 억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증류수 추출물보다 에탄올 추출물이 좀 더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그 다음 실험은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에탄올 추출물에 상한버섯 균사체를 10% 접종비로 발효시켜서 열흘간 발효하였고, 추출, 농축하여 동결건조한 후 샘플을 수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득한 CPE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는데 DPPH,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또 DNA 수복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파란색 그래프인 CE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라디칼을 소거하는 것을 보였고,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역시 CPE 또한 많이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H2O2에 의한 데미지 역시 농도 이동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로우셀에서의 세포 생존력 및 NO 생성 억제를 확인하였습니다. CPE의 경우 50 마이크로그램이라는 낮은 농도에서도 세포 독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음 실험은 10 마이크로그램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NO 생성은 1, 2.5, 5, 10 마이크로그램에서 억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CPE의 단백질 발현 억제에 관해서 콕스2의 경우는 그렇게 좋은 활성을 가지진 않았지만, 아이노스의 경우 농도 이중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것을 보였고, 이것은 또 이전의 NO 생성 억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크 및 정크도 낮은 농도에 5 마이크로그램이라는 낮은 농도에서도 억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E와 CPE의 HPLC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이 두 물질의 성분 분석 결과 가장 많은 피크를 띄는 것은 갈릭애시드였고, 함량을 보면 CE는 약 360이었으나 CPE의 경우 560 정도의 함량을 가졌으므로 균사체 발효를 통해서 55% 정도 갈릭애시드의 양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균사체 발효를 통해서
기존의 소재보다 효능을 좀 더 검출할 수 있었음에 따라서 다음으로는 잔나비 걸상버섯이라는 균사체를 발효시켜서 CGE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CGE는 70% 에탄올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였고요. 10%의 잔나비 걸상버섯 균사체를 접종하여서 3주간 발효시켰고 이제 동결건조하여 샘플을 수득하였습니다. CGE의 항산화 분석으로는 DPPH와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하였습니다. DPPH의 경우 0.01mg이라는 낮은 농도에서도 CE보다 더 높은 활성을 보였고 0.05mg/ml에서 80%를 넘는 활성을 보였습니다.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역시 CE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CGE의 로우셀에서 세포 생존력 및 NO 생성 억제를 보았습니다. CGE는 200 마이크로그램에서부터 독성을 가지고 있었고 25, 50, 100 농도에서 NO를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단백질 발현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를 진행 중이라 여기 넣지는 못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편백나무 균사체 발효 추출물은 높은 수준의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를 가지고 있음을 보였고 강력한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얼크, 정크 단백질 억제를 농도 이중적으로 억제하였고 이는 갈릭 애시드의 함량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제품들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이용한 제품들입니다. 균사체 발효 추출물 역시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효능들이 검출이 되면 이러한 제품들로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태원 학생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 생물전환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질문이나 커멘트 있으면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연구 질문 잘 들었습니다. 좋은 연구 결과 잘 봤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왜 이 두 버섯을 선택을 했느냐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균사체로 발효를 하셨는데 발효한 다음에 어떻게 그거 추출물을 그 수확하셨는지 그리고 발효 진행 과정에서 균사체를 어떤 식으로 그 첨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일단 상황버섯을 선택한 이유는 예전 연구들에서도 가장 많이 발효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균사체여가지고 상황버섯을 사용하였고 잔나비 걸상버섯이라는 균사체는 편백에 붙어서 자라는 버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과 붙어서 자라니까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균사체를 먼저 이제 PDB 배지에 배양을 해서 키운 다음에 그 초음파 분쇄기를 이용해서 균질화하고 이것을 이제 잎 추출물에다가 10% 접종비로 분주한 다음에 인큐베이션으로 해가지고 배양을 했고 그 추출물을 필터하고 농축한 다음에 동결건조해서 샘플을 수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과 코멘트 있을까요? 그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가장 많이 변한 게 갈릭 애시드가 가장 많이 55% 가량 변했다고 하는데 근데 가장 많이 변했다 그래서 사실 이 여러 가지 효과 그 이런 생리 활성 효과의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네, 혹시 다른 흥미로운 변화된 성분들이 어떤 게 있었을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특히 저희 실험실에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들이 폴리페놀 계열의 스탠다드였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검출한 게 저 갈리게시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크들에 관해서는 계속 연구를 더 진행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박채원 학생의 프리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장우종 학생의 인삼의 전사체 정보를 이용한 유전자 연관 카스 분자 표지 개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에서 인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장우종 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인삼의 전사체 정보를 이용한 유전자 연관 카스프 분자 표지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단편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더 이걸 포함을 해서 현재 이 학회의 표제인 야경작물의 연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 인삼의 분자 표지 개발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떤 연구들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를 통해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삼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은 쌍떡잎 식물의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인삼속 식물입니다. 주로 우리나라와 중국 만주 그리고 러시아 지역에서 분포를 하고 있고 모두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래 영년생으로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차각막 아래에서 자라는 음지 식물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약용 식물로서 이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사포닌류의 성분이 면역 강화나 항암, 항산화 같은 이런 효능을 보인다고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인삼은 매우 중요한 수출 품목이기도 하는데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한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단일 품목으로서는 상당히 큰 중요한 그런 작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삼의 영구적에 활용할 그 주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삼은 타작물 대비 상당히 더디게 자랍니다. 4년에 한 번 종자를 맺는 4년 1세대 식물로서 한 개체당 종자 생산을 한 40개 정도만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집단을 연구를 하기 위한 집단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 스트레스에 상당히 민감을 해서 뭐 고온이나 그리고 차각막에서 자라 90%의 빛을 차광하는 데서 자라기 때문에 광량에도 취약하고 또한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같은 거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개체나 어떤 집단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인삼의 유전체적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인삼은 상당히 크고 복잡한 유전체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약 3.4 기가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유전체 크기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종들이 합쳐져서 염색체가 두 배가 된 2질 4배체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상당히 그 유전체 내에 반복 서열이 많은 것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삼에서도 육종이라는 육종을 통해서 여러 품종들이 개발되기도 했는데요. 인삼의 육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인삼은 야생에 있는 그러니까 산삼이라고 하죠. 야생에 있는 인삼을 가져와서 재배하기 시작해서 재래종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경종이나 청경종, 황숙종이라고 하는데 뭐 줄기가 자색이냐 청색이냐 또는 열매가 노란색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걔네들을 가져와서 재래종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육종이 시작된 거는 현재 이제 인삼공사라고 하는 중앙전매기술연구소가 설립이 되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교배 육종이 아닌 그러니까 집단에서 뭔가 좀 우수한 개체들을 선발해서 걔네를 계속 순계를 높여나가는 순계분리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한 30여 개 이상의 품종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은 인삼의 이제 다양한 품종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인삼이 이렇게 교배 육종이 또 안 되고 상당히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는데 이러한 육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자 표지
산업의 도움을 많이 받는 육종 전략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인삼의 분지 표지에 관련한 연구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RAPD나 RFLP 그리고 AFLP 같은 이제 황유물에 좀 의존한 그런 분자 표지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고, 유전자를 이제 단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는 이제 SSR이나 인델과 같은 분자 표지들이 조금씩 개발이 되어서 인삼에도 상당히 많은 분자 표지들이 개발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자 표지들은 보통 자원 간의 이제 단순한 이제 식별 용도로서 이제 육종에 활용하기나 이런 건 상당히 어렵고, 단지 이제 하나나 일부의 품종들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사용이 됐었습니다. 연구 초반에는 상당히 분자 표지를 개발하는 게 어려웠는데요.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 SSR 인삼의 SSR 마커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들인데,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멀티밴드들이 상당히 많이, 아무리 이렇게 필터링을 많이 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멀티밴드가 많이 보이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파알로그하는 유사 서열이 많이 동시에 증폭이 된 형태였고,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못을 해석해서 인삼 내에서 이형 접합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 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성이나 어떤 집단을 연구하는 데 상당히 적용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하기 초기에 이제 SSR 프라이머를 한 1200개 정도를 디자인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마커 개발 성공률이 한 100개도 성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성공률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자 표지를 개발하는 게 어려웠는데, 이런 아까 같은 그런 멀티밴드의 특성들은 대해서 예를 살짝 살펴보면, 이 그림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두 개의 품종을 구분하기 위한 마커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단일 밴드로 뜨고 이 품종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밴드로서 헤테로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로 서열을 뜯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다른 유사 서열이 같이 증폭이 돼서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됐고, 실제로 얘가 증폭이 되지 않게끔 설계를 다시 했더니 단일 밴드로만 뜨는, 이렇게 해서 실제는 헤테로가 아닌데 헤테로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들은 아까 앞서 간단하게 설명한 인삼의 복잡한 유전체 구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인삼은 상당히 높은 반복 서열을 갖고 있고 이지 사배체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요 위에 요 두 사진은 하나의 단일 리핏의 인자라고 하는데, 한 만 BP 정도 되는 크기의 리핏인데, 얘네가 이제 유전체 전반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단일 서열로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이후에 이제 얘네들 둘의 반복 인자들 같은 경우는 염색체상의 절반에만 이렇게 따로 분포를 하게 되는, 따라서 얘네가 이질 사배체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아까 유사 서열들이 계속 증폭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커 개발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전체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삼에서도 많은 연구 기반들이 조성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인삼의 염록체 서열이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들도 완성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서울대 양태진 교수님 연구실에서도 인삼 표준 유전체 서열이 공개가 돼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이제 염색체 서열을 완성을 하고 얘네들을 비교를 해서 다양한 변이들을 찾고 거기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분자 표지를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용해서 얘네에서 서열을 생산을 하고 이 서열 생산을 한 것을 이제 레퍼런스, 아까 서열과 비교를 통해 다양한 변이들을 대규모로 발견을 하고 걔네를 기반으로 이렇게 다수의 마커와 다수의 샘플을 동시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SNP 칩 시스템도 현재는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제 많은 발전을 이루어온 인삼 분자 표지 개발에서 저는 유전자 연관된 카스프 분자 표지를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많은 분자 표지들이 앞에서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제 유전자나 형질에 연관된 분자 표지들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인삼의 전사체 정보,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나오는 정보죠. 이런 전사체 정보를 이용해서 대규모 변이를 좀 발굴을 하고 유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분자 표지를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재료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이제 인삼에서 보고된 전사체 정보들과 앞서 설명한 이제 인삼 표준 유전체 정보 그리고 다양한 유전체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유전자 연관한 분자 표지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전사체 데이터베이스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체 한 16건의 연구에서 206건에 해당하는 인삼에 대한 유전체 유전 트랜스크립톤, 그러니까 전사체 정보들이 생성이 되었고 여기서 저희가 뭐 샘플도 중복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좀 더 수월하게 발휘하기 위해서 한 절반 정도 되는 100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제 그 NCBI로부터 다운을 받아서 요거는 이제 단순한 그 정보들의 예고요. 다운을 받아서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리스트를 보시면은 대충 한국과 중국에서 만든 데이터들이 거의 전부이고 한국에서 뭐 7품종, 중국 같은 경우는 2품종과 그다음에 지역별로의 어떤 버라이어티를 이용해서 전사체들을 생산한 것들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변이들을 발굴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체 정보를 다운을 받아서 인삼 표준 유전체 정보에다가 매핑이라고 하죠. 그래서 얼라인을 해서 분석을 수행했는데 전체 이제 전사체 정보의 한 96% 정도가 매핑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매핑이 될 때도 매핑된 리드들이 유전체 서열에 한 곳에만 붙는 게 있고 또 여러 군데 동시에 이제 붙는 애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 곳에 붙는 애들이 분석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여기 이제 파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한 곳에만 붙은 서열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전체적인 연구 흐름은 다음과 같고 그러니까 전체 리드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그 100건에 대한 샘플이죠. 샘플에 대한 정보를 레퍼런스 서열에 붙여보고 거기에 이제 레퍼런스랑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쭉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만 개 정도 되는 아니 200만 개 정도 되는 그러니까 변이의 어떤 에비던스가 있는 애들을 선발을 했고 근데 이거는 뭐 퀄리티가 너무 낮은 변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필터링 조건을 해서 뭐 변이의 퀄리티나 아니면은 거기에 레퍼런스 서열에 붙는 리드들이라고죠. 리드들의 뭐 뎁스나 아니면은 그 SNP 지역에 있는 미싱 데이터 그 100건의 데이터 중에서 미싱 데이터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 이런 필터링 조건을 줘서 한 7만 개 정도에 되는 어떤 변이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작업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삼에서는 유사 서열 때문에 상당히 마커 표지를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그 증폭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단일 지역에만 그러니까 이 리드들이 생산했을 때 이렇게 두 군데 한꺼번에 붙는 게 아닌 하나만 붙는 정보를 사용을 하고 또 아까 한 7만 개 SNP 정보에서 SNP 기준으로 150pp씩 정보를 뽑았을 때 얘네를 레퍼런스 서열의 블라스트라는 그러니까 유사성을 찾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유전체 내에 당연히 한 곳에만 붙어야겠죠. 그런 애들만 찾아가지고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한 2천 개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이 줄었죠. 2천 개 정도 되는 이제 SNP가 개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유전자와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분자 표지를 개발하고 싶었기 때문에 넌 시너미너스 체인지라고 해서 아미노산 서열이 좀 체인지가 되는 그래서 어떻게 유전자 변이에 좀 연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SNP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총 109개 정도의 이제 SNP가 필터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얘네들을 가지고 카스프라는 분자 표지를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카스프 분자 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CA라는 이제 SNP가 발견이 됐을 때 각각의 얼리얼에 대해서 다른 형광색을 띠는 프로브를 붙일 수 있게끔 프라이머를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C라는 얼리얼을 갖고 있으면 빨간색으로만 A라는 얼리얼을 갖고 있으면 파란색으로만 찍혀서 이런 식으로 지노타이핑이 되고 만약에 동시에 C와 A를 같이 갖고 있으면 가운데 이런 초록색으로 찍히게 되는 이렇게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실험과 동시에 우리가 지노타이핑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커들을 카스프 마커라고 합니다. 이렇게 109개에 대한 SNP를 요 카스프 마커로 전환을 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얘네 마커들을 인삼의 16품종을 포함한 95개 유전 자원들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스크리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아예 집단에서
다양성을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너무 구별을 좀 되는데 헷갈리거나 이런 애들을 완전히 제외하고 다양같이 세 가지의 그룹으로 확실하게 묶이는 애들만 선발을 해서 총 28개의 그런 카스프 분자 표지를 저희가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28개에 대항하는 그 변이의 정보들은 다음과 같고 특히 이 4번 같은 경우는 UGT 진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밝혀진 논문에 따르면 얘네가 진생옥사이드와 상당히 생합성의 연관이 많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걸 좀 더 연구를 한다면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노타이핑을 했을 때 표현은 이렇게 되고 현재까지 연구는 여기까지만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재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유지적인 자원이 한 1,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카스프 마커와 그리고 앞서 설명해줬던 SMP 칩이나 뭐 그런 마커들을 이용을 해서 전체 적용을 한 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삼의 유전 자원에 대한 유전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을 하고 효율적으로 어떤 유전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핵심 집단이라고 하는 좀 전체 집단이 아닌 모든 변이 정보를 얻은 대변할 수 있는 핵심 집단을 좀 작성을 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유전 자원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 정보들 생산된 정보들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양한 유전적 다양성 분석을 또 수행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표현 형질과 유전 변이 간 상관분석 아까 뭐 진생옥사이드에 관련한 유전자도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과 어떤 자원들 간의 연관성도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서 뭔가 형질에 연관된 분자 표지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된다면 아까 인삼을 육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4년 1세대 작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급여를 통해 뭔가 만들려면은 최소 32년 이상 되는 그런 품종 개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시간들을 최대한 좀 단축을 하고 나아가서 이제 인삼의 고품질 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발표할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연구는 뭐 이제 농촌진흥청의 이제 브릿지 사업의 과제로서 도움을 받아서 진행됐고 연구에 도움을 주신 인삼과 동료분들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양태진 교수님 연구팀 그리고 분석에 좀 도움을 준 카이젠 연구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우종 박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제가 처음에 소개를 잘못했습니다. 장우종 학생님이라고요. 예, 정정하고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우종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아마 여러 가지 질문과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네, 저기. 28개 마커 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카스프 마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혹시 그 재현성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재현성이요? 네, 그 실험을 스크린을 계속 했을 때 몇 번의 그 재현성을 보는지 100%였는지. 네, 지금 네. 분석을 한 그러니까 그 마커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을 때는 100% 다 적용이 돼서 결과가 다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농진청에 있는 자원 말고 그 뭐 시중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수입된 제품이나 이런 것도 한번 그 마커로 한번 구별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충분히 그런 뭐 시중에 파는 제품들이나 외국에서 우리가 가져온 제품들을 적용을 했을 때 당연히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추후 연구 계획의 유전적 다양성이나 인삼의 어떤 분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싶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에서 수집한 자원들을 대상으로 카스프 분자나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분자 앞에서 개발된 분자 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을 적용을 해서 많은 자원들에 좀 적용을 한다면 이게 국가적인 어떤 분포 그러니까 인삼에 대한 그 그룹 분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질문하면 카스프를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좀. 카스프
우리가 여태까지 실험을 보통을 할 때는 젤 베이스로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PCR도 하고 정기운동도 하고 결과 확인도 해서 상당히 좀 번거로운데, 카스프 분자 표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라이머를 제작을 하면 그냥 PCR과 동시에 나중에 결과가 지노타이핑까지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많이 간편을 하고 많은 자원들을 한꺼번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서 다 조금 적은 변이를 대상으로는 카스프 분자 표지가 좀 적합하고, 아니면은 더 많은 개체들을 한꺼번에 많이 하고 싶다, 그리고 변이 정보가 많이 있다 하면 아까 같은 그 SNP 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이 스루풋 지노타이핑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적용하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을까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진짜 유전자 연관된 마커를 찾으시려고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28개의 마커를 찾았는데 제가 그 테이블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진세노사이드 합성에 관련될 거라고 생각한 이 UDP 글루코 트랜스포데이즈만 좀 표시를 해주셨는데, 네, 혹시 다른 정말 재밌는 유전자라고 생각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대 적용을 하진 않았어서, 네, 뭔가 이 리스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네, 많이 보고 아무래도 인수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진세노사이드니까 진세노사이드 유전자만 우선은 표기를 해둔 상황입니다. 더 리스트 살펴보고 관련한 뭔가 재밌는 게 있으면은 다른 분들과 협력해서 좀 연구를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데이터가 지금 퍼블리시가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코멘트 질문? 예, 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향후 계획 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인데, 저 핵심 집단 작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핵심 집단이라는 게 맞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어떤 병 저항성이다 또는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침수 피해 관련 유전자를 지금 유전 자원을 많이 선발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선발하고 이제 저항성이 있거나 또는 감성이 있거나 이런 게 서로 집단이 분리되게 선발을 하고, 만약 저항성 집단 같은 거를 핵심 집단으로 끌고 간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건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말한 핵심 집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 한 1300개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저희가 일일이 다 포장해서 키우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인력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앞서 말한 어떤 개발된 마커들을 이용해서 유전 자원들에 적용을 하면 그런 유전형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1300개에 대해서 쭉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겹치는 애들도 발생을 할 거고, 아니면은 하나의 어떤 개체가 요 두 개의 어떤 변이를 동시에 갖고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하나만 저희가 갖고 있더라도 이런 변이에 대해서는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핵심적으로 많이 줄여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대신 모든 변이 정보는 좀 다 포함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든 좀 최소한의 집단을 핵심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저항성에 관련한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변이들을 지금까지 개발된 마커들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집단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장우종 박사님의 발표 즐거운 재밌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예, 연사분입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 이재희 박사님의 돌담풍잎의 성분 분석 및 지질 대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 이재희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돌담풍 내 성분 분석과 그리고 지질대사 관련 효능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장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장목이 지금 돌담풍이라고 하는 건데 이 돌담풍을 흔히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이 장목 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지만 계곡이나 뭐 물가나 아니면 바위 틈에서 많이 자라나고 있는 흔히들 보실 수 있으실 장목인데요. 이 돌담풍은 장미복 범위기과에 속하는 단년생 초본 식물입니다. 이 돌담풍 잎이 모양이 단풍처럼 비슷하고 그리고 바위 틈에서 자란다고 하여서 돌담풍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초봄에 연한 잎은 나물로 식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식품 원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식용으로 사용하기보다 지금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돌담풍의 꽃은 4월 초에서 5월 초까지 피며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흰색을 띤 원뿔 모양을 지금 원뿔 모양으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줄기는 30에서 50cm까지 자라며 그리고 잎은 단풍처럼 5개에서 7개까지 갈라지면서 그 끝이 톱니바퀴의 형태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 잎을 활용하여서 지금 저희가 효능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잎은 연한색 초록빛을 띠고 자라나게 됩니다. 돌담풍에 대한 간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돌담풍으로부터 트리토펜과 그리고 플라보놀 글리코사이드를 분리를 해서 지금 효능 평가를 한 결과가 많습니다. 아실코에 콜레스테롤, 아실트랜스포레이즈의 그 활성을 저해한다던가 아니면 항박테리아를 하는 효능을 갖고 아니면 그리고 항보체, 항암, 그리고 항염증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산화에 대한 그 효능 연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돌담풍으로부터 분리한 트립토펜의 그 독성 또한 연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관에서 그 과거에 돌담풍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 동안 레드를 대상으로 돌담풍 에탄올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결과 이 LDL 수치가 약 50%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 캄보지아 가르시니아 추출물만큼 그 비슷한 유사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아 그 효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요 밑에 보시듯이 특허를 또한 또 등록을 하여서 저희 기관에서 특허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담풍 내에 있는 그 지금 성분 분석을 한 결과 이 클로로게닉 애시드의 그 성분이 다량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그래서 그 클로로게닉 애시드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기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로로게닉 애시드의 경우 그 소장의 작용을 해서 알파 글루코시데이즈의 그 활성을 저해를 하고 GIP의 농도를 조절을 합니다. 또한 간에서는 글루코즈 6-퍼스퍼테이즈의 그 활성을 억제를 하여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AMPK 그 포스폴리레이션 패스웨이를 지금 이 경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스터디하고자 하는데 이 AMPK 파스웨이에 관여를 하여서 그 근육세포의 글러트4의 그 4를 증가를 시켜서 글루코즈 트랜스포트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여기서 여기 ACC가 보이는데 ACC가 여기 보이는데 이 ACC가 아세틸코에이 카르복실레이즈로서 요 클로네게닉 애시드가 AMPK 파스웨이를 관여를 하여서 ACC를 지금 저해를 하여서 발현을 저해를 하여 결과적으로는 지방산의 합성을 저해하는 데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패스웨이를 이론적으로 알고 그 돌단풍 추출물을 요 형태로 기반을 하여서 지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연구 목적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들은 그 돌단풍 내에 있는 성분을 분리한다거나 아니면 100%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을 하여서 산업화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지질대사에 관여한 그런 정확한 기존 연구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분 분석을 하기 위해서 큐토프 매스매스를 이용하여서 돌단풍 내에 있는 성분을 스크리닝하였고 그 다음에 용매별로 유효 성분을 LC 분석을 하여서 최적 추출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그 추출물을 이용을 하여서 지질대사와 관련한 세포 실험과 그리고 인비보인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돌단풍 잎이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실험 1입니다. 양구에서 강원도 양구군에서 재배한 돌단풍 잎을 가지고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추출물을 제조를 하였습니다. 제조된 추출물을 가지고 70% 메탄올에 녹여서 그리고 소니케이션 한 과정을 거쳐 전처리를 하여서 지금 LC 큐토프 메스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LC 큐토프 메스 컨디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LC 큐토프 메스를 통해서 지금 TIC를 살펴보시면 TIC가 아까 겪었던 문제를 똑같이 지금 겪고 있는데요. 된가요? TIC를 살펴보시면 29개의 피크를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29개의 피크의 분자량을 확인을 한 것 중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서 분자식과 화합물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9개의 피크 중에서 정확하게 그 화합물과 화학식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총 28개였습니다. 그래서 28개 중에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었던 것은 루틴, 그리고 니코티플로린, 그리고 클로르게니 애시드, 그리고 아스트라갈린의 순으로 이렇게 많은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돌단풍의 시기별로 수확을 하여서 루틴과 아스트라갈린을 돌단풍 잎을 그 동시 분석을 진행한 결과 크로마토그램은 위와 같고, 그리고 시기별로 수확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6월부터 8월까지 그 용매별로 추출 용매별로 달리하여서 지금 분석을 한 결과 추출 용매의 그 에탄올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스트라갈린과 루틴의 함량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틴의 경우에는 6월에 가장 많이 함량이 분석이 되었고 아스트라갈린의 경우에는 7월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로르게닉 애시드도 분석을 하였는데요. 클로르게닉 애시드의 경우 8월에 수확한 돌단풍 잎 추출물을 제외를 하고는 용매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용매가 100g당 500mg 이상을 함유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른 성분에 비해 함유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효능 평가를 위한 추출물은 이 경제성과 그리고 루틴과 아스트라갈린과 그리고 클로르게닉 애시드의 함량을 전체적인 함량을 고려를 하여서 30% 에탄올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부터는 30% 에탄올로 해서 효능 평가를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실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 진행 중인 실험이기에 일부 결과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두 번째 실험은 햅질세를 이용을 하여서 지질 축적 정도를 검정을 하였습니다. 햅질세를 배양을 하여서 돌단풍 잎의 세포 독성을 측정을 하였고 MTT 어세이로 25에서 400까지 400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까지 처리를 하여서 셀 바이어빌리티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없는 농도 내에서 셀을 배양을 해서 그리고 그 지질 축적 억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올레익 애시드를 지금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오일레드 오 스테이닝을 진행을 하였는데 올레익 애시드의 경우 지방산을 유도를 오버로딩을 유도를 해서 그 다음에 시료를 처리했을 때 지질 축적 억제 정도를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레익 애시드의 경우 지방산 유도를 할 때 올레익 애시드뿐만이 아니라 팔미틱 애시드, 아라키도닉 애시드 등으로 배합을 하여서 셀의 지방산 오버로딩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돌단풍 잎을 농도별로 처리를 하여서 MTT 어세이를 진행을 한 결과 25에서 400까지 전혀 어떠한 독성도 보이지 않았고요. 이후 실험에서는 200과 400으로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의 농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돌단풍 잎에 그 지금 그림 A를 보시면 돌단풍 잎에 지금 지질 축적 억제 정도를 그림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 A의 경우에는 오일레드 스테이닝을 통해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림 B는 그 세포 내 지방구에 염색된 오일레드 O 염색액을 그 아이소프로필을 통해서 용출을 한 다음에 540나노미터의 흑광도를 찍어서 그 염색 정도를 정량한 사진입니다. 그 그래프입니다. FA로 유도된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대조군 요 N에 비해서 3배로 증가가 되어서 유도가 굉장히 잘 되었다는 3배 남짓한 결과로 그 증가를 한 걸로 봐서 굉장히 유도가 잘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FA와 그 돌단풍 200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와 그리고 돌단품 400 마이크로 밀리리터를 지금 처리를 했을 때 지금 이렇게 감소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소된 것을 제가 이 값을 레이블을 매기지 않았는데 이 감소된 것은 이 FA로 유도된 이 결과에 비교하여서 68%가 감소가 되었고 여기 400에서는 지금 60%가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양성대조군으로는 HCA라고 하는 지금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양성대조군으로 삼았는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보다도 더 많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현재 같은 성상에서 진행 중인 실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돌단풍 잎을 그 잎 추출물을 처리를 했을 시에는 햅쥐셀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그 TG값, 그 중성지방값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지금 요 토탈 리피드와 TG값과 콜레스테롤 어세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관련 지질대사 관련된 유전자와 단백질 발현 정도를 RT-PCR과 웨스턴 블랏 어세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처 지금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 결과는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다음 학회를 통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희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질문. 네, 저기. 네, 박사님 좋은 연구 결과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UPLC Q2FMS에 관련돼 있는 게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이제 이게 요 물론 이제 지금 네가티브 아이언 모드만 일단 보여 주셨는데 물론 파지티브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보통 이제 앞서 이제 말씀 서론에 말씀하셨을 때 그 돌단풍에는 트라이트펜의 테트라사이클린, 페탄사이클린, 트라이트펜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네. 다음 테이블에 보시면 그런 트라이트펜 유들은 일단은 검출이 안 됐어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안 됐는데 그에 대한 이제 분석 요인이 뭔지를 한번 디스커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29종의 리스트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인지 아니면 유니파이에서 이제 가지고 왔던 건지 그거에 좀 되게 궁금합니다. 이 자체적으로 보유된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리고 그 저도 이 돌단풍에 대해서 트리토펜에 대해서 많이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성분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이거 큐토프 메스메스를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분 분석을 하고 나서 트리토펜이 검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지금 디스커션을 하고 있고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